사나이 아저씨는 어떤 처음에 설레임, 정말 조그만한 거에 행복해지고, 정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, 현재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. 가장 힘들었던 건 대사와 노래의 양이었고요. 제부샤라는 캐릭터가 공연 1막과 2막을 붙여서 성장을 해 나가는 캐릭터잖아요. 그 성장을 보여주는 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고요. 공연이 끝날 때까지도 아마 그 부분을 가장 저한테는 크게 기준으로 삼아야 할 점이 아닐까 싶어요. 키다리 아저씨를 통해서 관객분들께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혹시 어떤 걸까요? 살아갈 때 혼자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. 가정 남들과 같이 해야 되고 누군가의 시선들이 필요한 과정인데 그런 따뜻한 시선이 한 사람을 얼마나 성장시키는가.